안녕하세요, 비건 키친입니다. 오늘은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티딩 러스크 만드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자와 쌀가루를 사용할 예정이라서 감자를 먼저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이외에도 단호박이나 아니면 고구마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는 삶기 전에 껍질을 먼저 벗긴 후에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후 벗기셔도 되긴 하지만 삶은 후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벗겨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칼이 있다면 감자칼로 쓱쓱 벗기셔도 되세요. 못난 부분은 정리하고 껍질은 벗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잘 익을 수 있도록 손가락 바디 크기 정도로 잘라서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찜기가 있으신 분들은 찜기에 찌셔도 좋습니다. 물은 감자가 잠길 만큼의 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감자를 넣고 20분 이상 감자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크가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로 삶아주시면 되세요. 채망에서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고 감자의 무게를 잰 다음에 저는 이때 쌀 박력분을 함께 계량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감자를 으깰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실 때 감자 먼저 계량하고 감자를 으깬 다음에 박력쌀가루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크로 으깨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계가 없으신 분들은 포크나 숟가락으로 잘 으깨어 주시면 되세요. 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감자를 잘 으깨 준 다음에 농도는 두유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유 이외에도 아몬드 밀크나 캐슈넛 밀크, 오트 밀크 등 다양한 비건 밀크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농도는 액체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소금이랑 설탕은 오늘 생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때는 소금 간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이랑 설탕은 생략을 했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소금이랑 설탕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짤주머니에 옮겨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오븐팬에다가 툭툭 올려서 모양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농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되직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습니다. 들었다 놔봤을 때 살짝 흐르는 정도가 좋습니다. 농도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 짤주머니에 깍지를 넣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가 나오지 않게끔 잘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반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은 V자 형태로 만들어서 고정합니다.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반죽을 아래쪽으로 밀어준 뒤 팬에다가 팬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원하시는 대로 짜주시면 되세요. 저는 손에 잡고 먹기 편하게 길쭉하게 짰습니다. 이때 반죽이 너무 두꺼우면은 안에가 좀 식감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고 얇게 짜주시면 좋습니다. 모양은 다양하게 표현 가능하세요. 짤주머니에 들어가는 깍지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모양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죽을 거의 다 사용을 했을 때는 안쪽에다가 손가락을 꾹 넣어서 짜시면은 잘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짜주도록 할게요. 끝부분을 정리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스크래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열된 오븐에다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워주시면 됩니다. 겉이 단단한 티딩 러스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